안녕하십니까. 우리는 전국 못생긴 사람들 연합회 전모전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은 잘생긴 남자들 때문에 우리같이 못생긴 남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잘생긴 남자들이 잘생긴 얼굴로 여러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우리 같은 남자들은 왜 웁니까?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어보았습니다. 이는 대한민국 혼인율 저하와 출산율 저하라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. 이에 우리 전모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. 못생겨서 못 살겠다. 잘생긴 남자에게 미남세를 도입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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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남세가 도입이 되면은 맞습니다. 미남들을 세금을 더 냅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잘생긴 애들은 너 미남세 낼 준비해? 너 준비해? 내가 조건 내야 돼. 미남세 낼 준비해? 너 안 내. 너 안 내. 애매. 안나도. 야 뭐야 이거. 너 환급 받겠는데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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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었어. 우리도 환급입니다. 예! 환급입니다. 우리도 환급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! 예! 자 먼저 전모전 사무총장 김철민 회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. 전모전 사무총장 여러분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. 전모전. 여러분 잠깐만 못생긴 애들만 쳐. 야 오늘은 다 쳐도 돼. 미남새 내 애들 치지 마. 야 너도 쳐. 마스크 써서 그런 거야. 우린 다 하나야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저희 전문연 이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? 그 피해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. 이 박서준 씨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똑같이 한번 입어봤습니다. 네, 저는 같은 옷만 입었을 뿐인데 왜 여러분들 제가 헛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? 잘생긴 사람을 옷 모델로 쓰면 저희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? 폐완얼 누가 만든 단어입니까?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.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다닙니까? 그러면은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? 우리 국민들이 힘들 때 재난지원금으로 위로를 해줬습니다. 지금 저희는 얼굴이 재난입니다. 얼굴 재난지원금을 저희에게 주셔야 합니다! 옳소! 잠시만. 얼굴 재난지원금 지금 입금된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. 얼마가 입금됐습니까? 120만 원 입금됐습니다. 120만 원. 나도 입금이 됐어요. 얼마 입금됐습니까? 150입니다. 오, 축하드립니다. 제가 얼굴이 좀 더 재난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얼마입니까?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